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 나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네. 어머님. 네. 역시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다섯 번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하시면서 하면 돼요. 이번엔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그쵸. 오른손 머리 위로 반짝, 왼손도 머리 위로 반짝,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의 배를 향해서 두 번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두 번. 그렇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1년 전이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17년 전에 제가 92년 8월 9일 날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남산 코스를 제가 여러 번 뛰어보기도 하고요. 걸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뛰었던 그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에 비하면 사실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평탄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리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걷기에는 아주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아주 걷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하면 걷기와 달리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걷기를 통해 가지고 건강 챙겨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손 번쩍 뛰면서 푸르게 푸르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남산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번쩍 주먹 쥐고 올리시면서 푸르게 푸르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을 푸르게 푸르게 시원하다.